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, 와플 두 개, 맞습니다. 전화로 드릴게요. 76만 원 맞죠? 네, 네, 맞습니다. 너무 유치하다. 러브유. 이런 거를 뭐라 하지? 항마력이라고 하나요? 약간 그런 걸 잘 이겨내고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이게 76만 4천 원 정도 너무 물가가 너무 센데 그래도 우리 니스 생각해서 굉장히 대학교 오빠 같은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까 계속 먹는 거 보셨죠? 저 이거 오늘 다 먹고 갈 겁니다.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보고 싶다고. 빨개지는 것 같은데. 아니 나 옆에 있다고. 인기를 한 번 알지. 나도 이따 갈 것 같은데. 큰일 나네. 멋있긴 멋있다. 인정한다. 잘생겼다. 골든차일드라고? 괜찮은 팀입니다. 오! 한번 봤어? 진짜? 야, 니스 봤어? 오, 왜 이렇게 멋있어? 네, 안녕하세요. 골든차일드 동현입니다. 사실 이런 컨셉으로 촬영하는 거는 처음인데요.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민망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찍기 위해서 또 정말 그 골든차일드 여러분들에게 동현이가 니스분들의 약간 남자친구면은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저만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정말 리얼함과 자연스러움을 담아서 골든차일드 여러분들에게 약간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. 네,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멤버들 것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제 것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이대열이 뭐냐, 이대열. 에휴, 진짜. 그냥, 회사도 있는데, 중간중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애드립을 쳐야 돼서, 본인은 멤버 이름을 나오고 있는데, 그래도 재밌게 잘 촬영을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, 우리 니스 분들도 보시고, 잠깐이나 같이 이제 커플이 돼가지고, 이런 상황에 딱, 지면을 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수야 왔어? 아, 자, 다시 할게요. 죄송해요. 다시 할게요. 아, 대우 형이 아파서 그래요. 지금 형 좀 물어봐요. 아, 태어나 새끼 오글거리는 건 처음 해보지만 우리 골든스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한몸 바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연기 아닌 연기를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게 되었는데요. 또 우리 리스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저희가 상당히 좀 오글거리는 연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골든리스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땀 한땀 외워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리스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리스분들 영원히 우리 제일들 사랑해 주세요. 고마워요 오늘도. 안녕. 연기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고민이가 한 번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. 되게 어색하네요. 이런 또 여기 너무 따뜻해가지고 뭔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뭐랄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저한테 다른 멤버들은 또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찍을 때 고민이가 왔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긴장을 하지 않아. 니스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천천히 오지. 다시 할게요. 천천히 오지. 빨리 오도 넘어지면 어떡하려고. 덥지? 커피 먹어. 드라이브는 역시 이런 날 해야 돼. 근데 아까도 분위기 깨게 대열이가 갑자기 만나자는 거야. 갑자기 장준이 형이 뒤에서 내가 나가볼까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장준이 형이 정준이 형의 아이디어로 좀 더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완벽합니다. 어떻게 해? 아! 맛있게 먹고 간다.
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찍고 가는 것 같고 지금 몸에 닭살이 돋아가지고 지금 제 몸을 가누지 못하겠어요. 우리 리스분들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어우 닭살이 돋아. 자 갈게요. 안녕. 미국식 노크 이런 식으로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 저 이렇게 3인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준이가 될 테니까요. 사실 뭐 이게 제가 많이 설렜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제가 설렘이랑 관련이 있을 정도 어떻게 좀 설렜나요? 근데 제 이 영상 통화 설레셨다면 다행이지만 잘 모르겠네요. 좀 이런 거 좀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가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자아자 화이팅! 니스! 니스! 니스!